허리케인 하비가 루이지애나주로 진로를 바꾸면서 추가 사망자 24명이 발생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 쪽으로 기울면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측됐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초동 대응을 강화하고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악덕 건물주로부터 세입자를 보호하는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운전 중 텍스팅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허리케인 하비가 텍사스주 상륙으로 그치지 않고 루이지애나주로 진로를 바꿨습니다. 루이지애나주 소도시 포트 아서에 물폭탄을 뿌리면서 추가 사망자 24명이 발생했습니다. 휴스턴은 30일 오전 비가 그쳤지만 비구름은 루이지애나주로 이동했습니다. 전날까지 텍사스주 휴스턴을 중심으로 11명이 사망한 것으로 잠정 집계된 가운데 24명이 추가로 숨진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이로써 사망자는 공식 확인된 통계를 포함해 모두 35명까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태풍의 등급이 약화됐음에도 폭우로 인한 인명피해는 더 커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휴스턴 경찰국은 30일 오전까지 휴스턴에서만 7만 건에 이르는 구조 요청 전화를 받았고 3,500명을 홍수로부터 구조했다고 밝혔습니다. 휴스턴의 약 3분의 1은 여전히 물에 잠겼고 구조를 기다리는 시민들이 적지 않은 상태입니다. 휴스턴을 강타한 하비는 미 역사상 최대인 4.4인치의 단일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루이지애나주로 진로를 바꾼 하비는 휴스턴으로부터 동쪽으로 145km 떨어진 루이지애나주 소도시 포트아서에 집중호우를 쏟아부었습니다. 물폭탄을 맞은 포트아서는 불과 24시간 만에 2피트 2인치의 집중호우가 내리면서 도시 전체가 저수지로 변했습니다. 텍사스 주지사는 재난지역이 과거 허리케인 샌디와 카트리나 때의 피해지역보다 훨씬 더 넓다고 말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 쪽으로 기울면서 80만 명의 수혜자가 추방 위기에 처했습니다.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될 경우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예측됐습니다. 다카 수혜자 80명 중 91%가 합법적으로 취업해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대통령은 다카 프로그램 신규나 연장 신청 접수를 중단하고 이미 승인을 받은 사람들도 2년 시한에 따라 만료시키는 단계별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근 다카 프로그램 폐지가 유력하다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진보 싱크탱크 FWD US는 다카 폐지 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이 따를 것이라고 경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29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되면 2년간 70만 명의 일자리가 없어질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올해 12월까지 9만 명의 다카 수혜자가 2년 시한 만료로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아울러 추방 위기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내년 1사분기에는 11만 5천 명, 2사분기에는 12만 명, 2019년 1사분기에도 3만 6천 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특히 다카 수혜자의 6%는 창업을 해 미국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한편 30일 맨해튼 트럼프 타워 앞에서는 뉴욕 이민자 연맹과 민권센터 등 이민자 옹호 단체들이 지역 정치인들과 다카 보호 행진을 전개했습니다. 모든 사건 사고에는 초동 대응이 중요한데요. 초동 대응이 늦어 사고를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재외국민 보호와 영사 서비스 지원을 대폭 확대합니다. 한국 외교부는 해외에 체류하는 재외국민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365일 24시간 내내 해외 안전지킴센터를 가동하고 재외공간의 사건 사고 초기 대응 능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초동 대응 능력 등을 강화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재외공간을 현재 70개에서 내년에는 80개로 늘리고 사건 사고 담당 영사 보조 인력도 2017년 34명에서 54명으로 증원합니다. 사증 심사 보조 인력은 2017년 85명에서 2018년 105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국민 소통 참여를 높이기 위해 온라인 소통 플랫폼을 확대 개편하고 15억 원을 투입해 국민 외교 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 밖에 여권 유효 기간 만료 문자 알림 서비스를 통해 여권 유효 기간 경과로 발생하는 피해를 미리 예방하도록 했습니다. 재외공관 행정 직원 역량 강화 예산은 2017년
2017년 1,256억 원에서 2018년 1,302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헌법 2조 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돼 있습니다. 뉴욕시 수많은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거주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이 세입자를 보호하는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30일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뉴욕시 세입자를 보호하고 악덕 건물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에 서명했습니다. 총 18개의 조례안으로 구성된 패키지 조례안은 세입자 옹호 부서를 신설해 부당한 이유로 세입자를 내쫓으려는 악덕 건물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입니다. 집주인이 시도 때도 없이 세입자를 방문하고 전화하는 경우, 세입자를 퇴거시킬 목적으로 위험한 공사를 남발하는 경우 세입자에 대한 괴롭힘으로 규정됩니다. 이는 일부 건물주가 주택 수리를 이유로 세입자를 강제 퇴거시킨 후 렌트를 올려받기 때문입니다. 또 당국의 허가 없이 불법 공사를 진행하는 건물주에 대한 처벌도 강화됩니다. 이밖에 세입자에 대한 횡포 혐의로 고소된 건물주가 패소할 경우 $1,000의 손해배상금과 원고에게 소송 비용까지 부담해야 합니다.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세입자 괴롭힘은 뉴욕시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라며 악덕 집주인으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 이어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패키지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법무법인 김앤벨을 이끌고 있는 변호사 김봉준 씨가 버겐카운티 남부지역 변호사 윤리징계위원장 자리에 올랐습니다. 한인으로서는 처음으로 알려져 자긍심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28일 뉴저지주 대법원은 김봉준 변호사를 버겐카운티 남부지역을 관할하는 투비지구의 변호사 윤리징계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식 임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법무법인 김앤벨 대표 변호사를 맡고 있는 김 변호사는 2015년부터 버겐카운티 일대를 관할하는 변호사 징계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습니다. 9월 1일부터는 2년간 변호사 징계위원회 위원장 자리를 맡게 됩니다. 한인이 뉴저지주 버겐카운티의 변호사 징계위원장에 오르기는 처음입니다. 변호사 징계위원회는 대법원 산하 기구로 변호사들의 도덕 및 윤리에 대한 고발이 접수되거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법원 소속 조사관들과 함께 조사 심의해 자격 정지에서부터 자격 박탈까지 집행할 수 있는 기구입니다. 김 변호사는 임기 동안 변호사 징계위원장으로서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운전 중 셀폰을 잠시 잠깐 확인하다가 깜짝 놀란 경험들 있으실 텐데요. 운전 중 셀폰은 살인 무기와 같다고 합니다. 뉴저지에서 운전 중 텍스팅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됐습니다. 뉴저지주는 지난달부터 운전 중 텍스팅에 대한 처벌 규정을 대폭 강화하고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운전 중 텍스팅을 하다 경찰에 적발될 경우 첫 번째에도 벌금이 $400에 달합니다. 하지만 두 번째 경찰에 적발되면 벌금은 $600, 세 번째부터는 $800의 벌금과 함께 벌점이 부여되고 90일 동안 면허가 정지됩니다. 주 당국은 이와 함께 운전 중 텍스팅을 하는 운전자를 목격할 경우 한 라인을 이용해 전화나 문자로 신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 라인을 통해 첫 번째 신고가 접수된 경우에는 차량 소유자의 주소로 경고장이 발부됩니다. 경고장이 발부된 이후에도 경찰에 적발될 경우 또는 두 번째 이상 한 라인으로 신고가 접수되는 경우 벌금뿐 아니라 운전 면허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일부 운전자들은 무심코 운전 중에 셀폰으로 통화나 문자를 하는 등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어 위험천만한 상황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 개의 텍스트 메시지를 보내기 위해 고개를 내리는 것은 4, 5초 동안 눈을 가리고 운전을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직장인들이 지각을 하는 이유를 따져보니 뉴욕시 대중교통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잦은 지연에 취소, 게다가 사고까지 그야말로 출퇴근이 지옥인데요. 이로 인해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무려 17,000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독립예산국은 최근 뉴욕시 인사관리 시스템을 토대로 올해 1월부터 8월 중순까지 뉴욕시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17,143시간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전철이나 열차 운행이 각종 문제로 지연 또는 취소되면서 일을 하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입니다. 공무원들은 지각한 경우 그 이유를 제출해야 하는데 이 중 대중교통 문제로 인한 지각 시간을 별도로 산출한 것입니다. 독립예산국 은 또 지각 평균 시급을 32달러 40센트로 계산했을 때 55만 달러 상당의 임금이 낭비됐다고 지적했습니다. 올해 8개월 동안 17,000시간을 길거리에서 낭비했다면 2017년 한 해 동안은 길거리에 버리는 시간이 총 2만 3,000시간으로 추산됐습니다. 한편 지난해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 등의 주민들이 교통 체증으로 인한 비용 손실과 경제적 피해도 연평균 1,700달러가 넘는 것으로 파악 됐습니다. 또한 교통 체증으로 도로에서 낭비하는 시간도 연평균 74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에도 대동연회장과 포레버 투게더가 이벤트를 통해 한인사회에 기쁨과 보람을 전달합니다. 총 3만 5천 달러가 걸린 대박 이벤트에 많은 분이 참여하셔서 행운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대동연회장과 포레버 투게더가 35주년 기념 대박 이벤트를 시작합니다. 대동연회장과 포레버 투게더는 오는 9월 1일부터 내년 4월 30일까지 대동연회장에서 행사를 계약하는 모든 고객 중에서 추첨을 통해 1등부터 8등까지 총 3만 5천 달러에 달하는 경품을 증정합니다. 1등부터 3등까지는 각각 만 달러, 5천 달러, 3천 달러 가량의 상금을 수여하며 웨딩 사진 촬영권이나 스킨케어 상품 등 다양한 경품을 통해 한인 고객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제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대동연회장은 불경기가 지속돼 작은 행사에도 부담스러워하는 한인 동포 사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며 작은 기쁨이라도 드리고 싶어 이 행사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걸 했을 때 한인 사회가 힘들면 저희가 조금 이런 걸 해서 이런 것들을 준비를 하시면서 조금이나마 좀 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준비를 하게 되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해서. 추첨은 내년 4월 30일 오후 1시 대동연회장에서 공개적으로 진행되며 당첨된 수상자에게는 현장에서 직접 전화 연결을 통해 당첨을 알릴 예정입니다. 추첨 응모는 결혼식이나 돌잔치, 한인회 모임 등 종류에 상관없이 이벤트 기간 동안 행사를 계약하는 모든 한인 고객을 대상으로 진행됩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에 폭염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같은 불볕 더위는 이번 주 내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국립기상국은 LA 카운티와 오렌지 카운티 지역을 비롯한 밸리 지역 일대에 이번 주말까지 100도대를 웃도는 무더위가 이어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특히 무더위로 인한 전력 사용의 급증으로 어제 LA 인근 노스리지 지역에서는 한때 수천여 가구에 정전 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당국은 무더위로 인한 주민들의 질환이나 안전사고가 우려된다며 이번 주 금요일까지 폭염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한편 당국은 이번 무더위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지속되다 차츰 수그러들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방 공휴일인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대체하려는 법안이 LA 시에서 통과됐습니다. LA 시 의회는 오늘 콜럼버스가 미 대륙을 발견하기 전에 이미 살고 있었던 원주민을 기억해야 한다며 콜럼버스 데이 대신 원주민의 날을 새로운 공휴일로 지정하는 법안을 추진시켰습니다. 특히 시의회 측은 이번 법안에 대해 이탈리아계 이민자들은 콜럼버스의 업적으로 미 대륙이 개척됐다며 이번 법안을 반대했지만 콜럼버스가 대륙의 원주민 학살과 고유 문화를 파괴했다는 부정적 의견을 받아들여 콜럼버스 데이를 원주민의 날로 대체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새 법안에 따라 오는 10월 9일부터 매년 10월 두 번째 월요일은 원주민의 날로 대체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차기 주한 미국 대사의 뉴욕 출신의 빅터 차 전략 국제문제연구소 한국 석좌 겸 조지타운대 교수가 내정됐습니다. 한국계 주한 미 대사는 성김 전 대사 이후 두 번째로 알려졌습니다. 공화당 인맥인 차 교수는 부시 행정부 시절인 2004에서 7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 국장으로 북핵 문제를 담당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 압박을 주장하는 매파로 분류됩니다. 뉴욕시 보건국은 30일 퀸즈 레고파크의 퀸즈 블루바드 선상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입주민 두 명이 레지오넬라균에 감염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한 명은 치료를 받고 퇴원했으며 다른 한 명은 병원에서 치료 중입니다. 뉴욕시에서는 지난 6월 맨해튼 어퍼 이스트사이드 주민들이 레지오넬라균에 집단 감염돼 한 명이 사망하고 6명이 치료를 받은 바 있습니다. 9월 10일 뉴욕시 예비선거를 앞두고 뉴욕시 선거재정위원회는 한국어 유권자 안내서를 발간했습니다. 선거재정위원회는 한국어와 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벵거로 등 총 5개 국어로 제작된 안내서를 최근 각 가정에 우편 발송하고 있습니다. 안내서는 선거구별로 출마한 후보들의 정보와 공약, 예비선거 참여 방법과 절차 등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무료로 당뇨 예방 교육을 받고 소정의 상금까지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16주 과정으로 실시됩니다. 뉴욕 한인봉사센터 공공보건부는 31일부터 플러싱의 뉴욕 남우교회에서 국가 당뇨 예방 프로그램을 시행해 당뇨와 당뇨 합병증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신용숙 프로젝트 코디네이터는 당뇨는 얼마든지 예방 가능한 질병이라며 교육을 통해 건강한 한인사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금요일은 대체로 맑고 간간이 흐린 날씨에 선선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69도, 섭씨 21도, 밤 최저 기온은 58도, 섭씨 14도로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흐리고 오후에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요일은 오전 중 잠깐 비가 내리겠지만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KBN과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